안녕하세요.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봐서 상상이 안 되는데 낯선 분하고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뭐 그냥 인사 먼저 이렇게 하고 네 인사 나누시고 구력 정도 오픈하시고 자기 핸디 오픈하시고 그 얘기 해주면 좋겠구나. 저는 가장 좋고요. 네네 그리고 핸디가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. 네 마음의 준비를 하죠. 네 그리고 이게 핸디가 비슷하거나 그러면은 가볍게 내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가볍게 그렇죠. 근데 예, 우리가 이제 골프 비즈니스 하잖아요. 지금 돈 되는 그 골프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술을 마셔도 사람의 성향이 나오듯이 네. 골프를 칠 때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, 성격, 태도 네. 이런 게 나와요. 그래서 우리 왜 고위층에서 아니면은 경제인에서 우리 이렇게 밥 먹자라는 게 정말 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의 태도를 좀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보니까. 그래서 골프를 칠 때 그분의 성향, 태도, 뭐 이렇게 가치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 내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뭐 어차피 하시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좀 재미로 하는 거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 내기를 많이 하죠? 예, 골프에서 할 때? 거의 뭐 예. 여러 가지 게임 방식이 많아요. 네. 거기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스트로크 플레이로 해서 타당 이제 뭐 작게는 뭐 1-2천원에서 많게는 도박성 정도의 금액까지 타당 100만 원 하신 분도 얘기 들었어요. 그 범죄행위죠, 그거는? 그럼요. 그거는 절대로 이제 그 분위기를 망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. 뭐 물론 그 분위기를 뭐 적절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분위기가 깨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있던데 1등하고 4등하고 편 먹고 2등 3등 편 먹어서 이렇게 네. 갖고 하는 거 네. 그거는 좀 못 치는 사람들도 괜찮을 것 좋아요. 같아요. 좋아요. 그거는 네. 이제 뽑기 형식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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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뭐 뽑더라고? 그렇죠. 카트에 이제 요즘 골프장마다 카트에 다 구비가 돼 있으세요. 그러면 잘 치든 못 치든 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 딱 뽑았는데 내가 팔을 했는데 쪼까 뽑으면 그게 복이죠. 제일 재밌어 그게. 아 그럼요. 팟을 뽑으면 제일 재밌어. 그리고 나중에 더블이나 트리플 쳤는데 보기를 뽑아도 너무 기분 좋아. 그러니까. 팀 잘 만나면 또 너무 좋고. 그건 잘 쳐도 잃고 못 쳐도 잃을 수 있고 네. 잘 쳐도 딸 수 있고 못 쳐도 딸 수 있는 있고. 그렇죠. 복불복 게임이라고. 그것도 보시면. 있더라고. 좌타 노탄 그래서 딱 네. 쳤는데 좌탄 두 명 한 팀, 우탄 두 명 한 팀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잘 치는 분 쪽으로 자꾸 치려고 보는다고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먼저 치면 제일 잘 치는 분이잖아요. 네. 그다음에 그쪽으로 다 보내는 거야 사람들 카트편 먹으려고. 그거 재밌더라고. 네네. 그리고 뭐 OECD도 있대요. 아 OECD요? OECD 돈을 많이 벌면 네. 그래서 5만 원 정도 막 얼마나 그러면 이제 5만 원이라 그래 5만 원 이상 딴 사람이 OECD 걸리면 이렇게 뭐 벙커에 들어가거나 뭐 스리퍼 들어가거나 해저드 네. 들어가면 만 원씩 뱉어내는 거예요. 뱉어내는 거죠. 네. 뱉어내는 거. 그러니까 돈을 많이 딸 수가 없는 거예요. OECD가 걸리면 확실히 네. 핸디를 주는 거죠. 프로님들보다는 아마추어 분들이 게임 뭐, 형식을 너무 많이 모르세요. OECD 모르세요. 네, 만들고 너무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OECD 안 들어가려고 거기 들어가면 돈 더 잃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즐겁더라고 이렇게. 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임을 이제 아주 작게 하는데 막 많이 따봐야 뭐 4-5만 원 그렇죠. 잃어봐야 뭐 3-4만 원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끝나고 점심 네. 먹으러 가고 그렇죠. 점심 먹으러 가니까 그게 가장 게임 내기 문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죠. 즐겁고요. 내기를 시작하실 때 이제 그 돈의 단위나 이런 것들 여자분들은 만 원짜리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네. 천 원짜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 자체를 즐기는 그럼요.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내기를 하실 때는 이제 돈도 있겠지만 상호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내시는 게 되게 좋아요. 뭐 점심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오늘 뭐 볼한 타스 네네네 요거 하나 사서 준다고 하면서 해서 누구나가 좀 수긍을 하고 나도 주고 받을 때 부담 없고 그렇죠.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은 내가 핸디가 조금 많은 사람도 이제
참여할 수 있고. 그 네, 긴장감을 좀 주는 거죠. 약간의 긴장감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성취욕도 느끼고. 그렇죠. 아, 맞습니다. 그런 의미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진짜 돈 되는 건요. 경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거. 아, 이미지를 좋게 해서 저 친구랑 비즈니스 해도 되겠네. 네. 네. 저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려줘도 되겠네. 돈 떼먹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투자해도 되겠네. 뭐 이런 네.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럼.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 합니다.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.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.